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종로 사랑의 노현지입니다. 11월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럴 땐 몸도 많이 움츠러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그럴수록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번 달 종로 사랑에서는 풍성한 행사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TV로 보는 종로 사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종로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화제 소식입니다.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이 드디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과 양옥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휴식, 사색, 창작을 위한 장소로 마련됐는데요. 1년 동안 서당 체험, 인문학 강의, 신앙송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종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금난세 종로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유라시안 챔버가 금난세와 함께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금난세만의 열정과 위트 있는 해설로 클래식을 즐겁게 감상해 볼 수 있으니 감성 충만한 가을, 음악의 선율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김종영 미술관에서 교양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교양 강좌는 지역 주민과 일반인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또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는 예술 작품을 보는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니 예술에 관심이 많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 박노수미술관에서는 개관 2주년 기념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박노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기념전시에서는 화백이 1960년대에 주로 그렸던 여인상, 수렵도 등 대표작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조형미가 돋보이는 가옥과 수목, 직접 도안한 성물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삼청공원에서 제63회 종로 건강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걷기 행사에서는 완연한 가을 향기 속에서 형형색색 곱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서울 시내의 확 트인 조망을 감상해볼 예정인데요. 종로 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당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습관 등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감염병 관리나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실시해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체력진단과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드립니다. 맞춤형 체력진단에서는 체력 측정과 체성분 검사,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운동 처방과 식생활 건강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만 20세에서 64세 이하의 종로구민과 직장인들에게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종로 기획특집입니다. 종로구 곳곳에서는 조선시대의 한옥들을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데요.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복원,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옥을 공공건축물에 도입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옥을 입은 공공건축물에는 무계원, 해화동 주민센터, 청운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무계원은 대문을 비롯해 안채의 지붕기와 석가래, 기둥 등의 과거 오지남을 이루던 자재들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화동 주민센터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낮은 담장과 전통 석가래, 그리고 사주문은 물론 마당까지 갖춘 전통 한옥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은 도니문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해 한옥의 멋을 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옥에서 직접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한옥 체험사리 안내센터에서는 관광객이 한복 체험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북촌 전통공예체험관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전통공예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밥상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6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간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종로 건강포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건강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루하던 주제 발표에서 벗어나 뮤지컬로 공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을 실시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은 트랩, 뉴터, 리턴의 약자로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를 유지, 감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TNR 사업을 진행한다면 길고양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245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입법 발의 한 건과 종로구청에서 제출한 24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동의안을 심의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를 진행할 종로구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에서는 종로 행복조례를 추진합니다. 종로 행복드림 미끄미들이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여 준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주민 조례재정 청구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일상화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종로 행복조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을주부들이 직접 만든 연극 뽀글이 아줌마 봉숙이의 막이 오릅니다. 이번 연극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연기에 재능이 많고 한때 배우를 꿈꾸던 주부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소중한 시간을 잠시만 내주셔서 즐거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 종도 600년의 전통에서 미래의 길을 찾다에서는 2015년 하반기 2년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번 인문도시 종로에서는 박물관을 테마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연스럽게 박물관 속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내 아이 마음 알기 부모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부모 학교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자신을 바라보며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부모 교육 수업에 함께 하실 예비 초등 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 등에 도움이 되는 유용 미생물 EM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EM 발효액을 10배 희석해 한두 시간 담근 후 씻으면 대장균 등이 감소하고 기름기가 쉽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세탁 시에는 세제를 넣기 전 세탁물을 넣고 빨래 5kg당 EM 발효액 10ml를 투입하고 세제를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 아토피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중화시켜줍니다. 이외에도 EM은 활용도가 다양한데요.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전문 강사가 EM 활용법에 대해 진행하는 강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 소식입니다. 11월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해드립니다. 종로구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2015년 10월 30일에 결정 공시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종로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종로 새일여성 채용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직접 맞춤 면접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이미지 컨설팅과 진로 컨설팅, 이력서 클리닉도 진행한다고 하니 군의 여성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달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울창하게 솟은 나무 사이로 다소곳이 걸어가고 있는 한 여자가 보이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여인입니다. 특이하게 회색조로 표현된 인물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우아하며 정숙한 느낌을 주는데요. 평소 그림 속 남자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박노수 화백의 새로운 시도를 보는 듯한 이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요즘 쌀쌀한 날씨 때문에 운동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운동은 꾸준히 하기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또 멀리 하지도 못하는 것이니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